그럼 나는 정의장 사장님을 보내드리러 오겠습니다. 제가 맨 마지막 시간이 되면요, 정말 가슴이 울컥 눈물도 나고 마지막에 사장님들한테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항상 고민을 합니다. 오늘은 제가 처음 오신 분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. 처음 이 브로니 세미나 참석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. 먼저 들어보세요. 네, 보세요. 굉장히 많습니다. 큰 박수로 우리가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. 네. 더 크게 쳐주세요. 크게. 네, 크게.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여쭙겠습니다. 시크릿 정말 좋으세요? 네! 진심으로요? 네! 정말 믿으세요? 네! 열심히 하실 자신 있으세요? 네! 그럼 나쁜 나오면 갑니다. 감사합니다. 크게 치세요. 박수. 저는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제가 처음에 컨벤션에 갔을 때요, 아이작 회장님 눈을 보고 제가 마음을 먹었습니다. 저분과 함께라면 내가 평생 이 사업에 올인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제가 한눈 팔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요. 정말 힘들 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전 이 사업이 한 번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. 왜냐하면 A사 경험이 있기 때문에. 저는 96년도에 A사 시작했습니다. 제가 처음에 네트워크를 하려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. 제가 우연히 어느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마음을 먹게 됐습니다. 어느 말 한마디가 뭐냐면 제 스폰서가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평생 살 거냐고. 제가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부자가 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96년도에 깨달았어요. 결혼하고 10년 차에. 그리고 제가 A사 처음 사업 설명 왔는데요. 어떤 평범한 아줌마가 사업 설명을 해요. 근데 그 아줌마가 한 달에 500만 원 번대요.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. 저 아줌마가 한다면 나도 하겠다. 그거 한 가지였습니다.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했어요. 정말 열심히 하니까 1년째 되니까 100만 원 벌더라고요. 그리고 또 열심히 하니까 5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면서 한 달에 500, 연봉 1억대가 되더라고요. 그때부터 제가 10년 동안 유자격 다이아몬드를 했습니다. 2001년부터 2011년도까지 유자격 다이아몬드를 했어요. 그 누구도 저를 돕지 않았습니다. 여러분 네트워크 마케팅은 도와준다고 절대 잘하지 않아요. 안 도와준다고 못하지도 않습니다. 여러분 마음이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. 제가 96년도에 시작한 네트워크 마케팅 A사를 시작해서 2012년도까지 그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아 네트워크 마케팅 이런 거라면 깨달은 게 제가 몇 년째냐면요. 10년이 지나서 그걸 깨달았어요. 그리고 나서 그때는 2012년도에 제가 놓으면서요. 그때서야 제가 느꼈습니다. 이건 아무나 할 수 없구나. 저 혼자만 성공하는 사업이구나. 그걸 제가 2012년도에 깨달았어요. 전 2003년도에 A사 때 수석 다이아몬드를 했습니다. 그때 연봉 2억대를 유지하면서 그 매출이 영원할 줄 알았어요. 근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5년 만에 그 회사 매출이 6천억까지 떨어지면서 제 수입도 반토막이 났습니다. 그래서 투잡을 한 게 보험이고요. 제가 잠자는 시간 4시간 빼놓고 일만 했습니다. 그리고 2012년도에 또 M사를 만났습니다. 전 쓰리잡을 했던 사람이에요. 두 아이를 10년 동안 유학 보내면서 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 23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. 네트워크만 했습니다. 그 누구도 저를 돕지 않았어요. 그 누구도 저한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. 제가 했습니다. 그냥 왜냐면 제가 봤기 때문에. 여러분 오늘 이곳은요. 여러분이 보는 자리입니다. 랠리를 보셨어요. 평범한 사람보다 대단하신 분까지 전부 다 랠리 무대에서 스피치를 하셨습니다. 분명히 다 한 가지는요, 내 마음속에 와닿는 뭐가 있을 거예요. 저는 96년도에 처음 미국에 가서 그걸 느꼈습니다. 성공자를 만났고요. 저분들이 했다면 나도 하겠다는 생각을 했고요. 몇십억, 몇백억을 받은 걸 저는 그때 봤어요. 그때 저는 뭘 깨달았냐면 세상에 이런 세상도 있구나. 네트워크를 통해서 내가 꿈을 키울 수 있겠다는 그 생각을 제가 23년 전에 했어요. 수많은 분들이 저를 거절했죠. 그리고 비웃었죠.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. 그리고 난 남한테 아쉬운 소리 못한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남한테 물건 파는 거 정말 싫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미팅에 오는 거 싫다고 했습니다. 근데 저는요 23년 동안 제가 잘한 게 뭔지 아세요? 단 한 번도 미팅에 빠지지 않습니다. 단 한 번도, 단 한 번도 핑계대지 않았습니다. 세미나에 단 한 번도 안 오지 않았습니다. 왜? 제가 주최를 했기 때문에. 여러분이 각자가 내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좋아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여러분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.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은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어요. 내가 정말 성공하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. 근데 내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1%라도 부정적으로 말하면 절대 성공할 수
수 없습니다. 그리고 네트워크는 정말 좋은 게 뭔지 아세요?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학력 필요하지 않습니다. 능력 필요하지 않아요. 돈 없어도 됩니다. 말 잘 못해도 돼요. 아무 여건을 묻지 않습니다. 여러분들한테. 지나간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. 정말 꿈이 있는지, 여러분이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지, 그런 꿈이 있었을 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견딜 수가 있어요. 오늘 브론즈부터 루비까지 이런 링어드까지 보셨습니다. 저는요 처음부터 절대 잘하지 않았어요. 여러분이 저를 보실 때 네트워크를 오래 했으니까 잘했을 거라고 생각하시 절대 아닙니다. 저는요 첫 달에 간신히 실버했습니다. 그리고 3개월 만에 플래티늄 갔는데요 플래티늄이 다 무너졌어요. 4월 초에 저는요 브론즈 직급으로 일산 킨텍스의 1200명 행사에 제가 브론즈로 참석했어요. 맨 구석에 앉아서 40명이 정말 초라하게, 저는 그때 고개 숙이고 다녔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. 그때가 2014년 4월 5일이에요. 그때 컨벤션 무대에서 어느 레드 사장님이 주급이 6,900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요 그게 들리지 않았어요. 연봉도 아니고 월급도 아니고 주급이 6,900이라고 믿기지 않았습니다.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, 아 저분이 6,900 주급을 받았다면 난 300만원은 벌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제가 첫 번째 컨벤션에 참석한 그 자리가 제 주급은 40만원이었습니다 정말 초라했고요. 회사 행사가 프로모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 간신히 플래티넘 했어요.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. 기적은 어떤 때 일어난 줄 아세요? 정말 열심히 했을 때. 하늘이 아는 열심이가 열심입니다. 남들이 보는 열심이 절대 열심이 아닙니다. 여러분이 하늘이 알고 내가 아는 열심히 했을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면 저는 그걸 믿어요. 제가 2014년 4월에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론즈까지 떨어지는 기억이 있었는데 바로 다음 달에 다이아몬드 갔고요, 블루 갔고요, 또 그 다음 달에 엘드 갔고 크라운 갔습니다. 두 달 만에 7억을 벌었어요. 그 이야기를 4년 동안 매일매일 했습니다. 제 이야기를 믿으신 분들은요 계속해서 지금요 다이아몬드도 크라운까지 다 왔습니다. 정말 신기한 건, 정말 제가 행복한 건 뭔지 아세요? 정말 수많은 분들이 시그릿 사업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. 정말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. 아무 리스크 없이. 이 사업은 정확히 아시잖아요. 정말 아까운 사업입니다. 저는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래요. 아까워서.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시크릿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만 박수 쳐보세요. 네, 진짜 아까우신 것 같아요. 정말 소중한 분들한테 망설이지 말고 가르쳐주세요. 여러분 안 가르쳐주면 나중에 후회합니다. 평생 후회합니다. 저는 요즘에 많은 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지만 제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두 번 이상은 안 가요. 두 번 이상 못 갑니다. 왠지 아세요? 내가 가는 것보다 목요일에 메인데 할 1,000명 옵니다. 하겠다고 하시는 분이 1,000명 옵니다. 여러분 이 사업은요 하겠다고 하는 사람 돕는 게 이 사업의 맥심입니다. 안 하겠다는 사람 시키지 마세요. 하겠다는 분 도우세요. 정말 부자가 되고 싶은 분, 잘 살고 싶은 분, 꿈이 있는 분, 그런 분들한테 전달하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사업은 200만원 갖고 100억을 벌 수 있는 사업이에요.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. 저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2년 동안 들었어요. 10만원 쓰면서 1억을 번다고. 저는 그래서 안 했던 사람입니다. 제가 그 후에 2년 후에 내 마음을 열었냐면요, 제 눈높이에 맞는 사업 설명을 제가 2년 후에 들었어요. 10만원 쓰면서 1,000만원 벌 수 있다는 그 말 한마디 시작한 이 사업이 이제 80억이 넘어서 내년이면 100억이 넘겠습니다.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. 여자 혼자 6년 만에 100억을 번 사람 좀 나오라고 그래요. 나오라고. 남한테 피해주지 않으면서, 리스크 없으면서, 남을 성공시키면서, 아무 걱정 없으면서 남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시그릿 사업입니다. 여러분 당당하게 떳떳하게 전달하세요. 이 사업이 아직도 찐빛찐빛하다 그럼 그분 그만두세요. 이 사업이 자신이 없는 분은 절대 성공할 수 없으니 자신있게 당당하게 하세요. 여러분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. 여러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한 노력의 결과는요 여러분이 한 노력보다 10배 100배 들어옵니다. 저는 제가 한 달에 1억이요 벌 정도 일하진 않아요. 정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. 하루하루 제가 단 한 명도 후원 받지 않은 거 아시죠? 여러분 바이너리 두 줄 마케팅이 많은 분들이 바라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. 여러분 각자가 1박 2일이나 한 달에 한 명씩만 그런
40몇년 다크하우를 해봐요. 그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 아시면서 이곳에 초대 안 하시는 건 그냥 나중에 평생 후회할 일입니다. 저희가 1박 2일 세미나를 매월 브로디상만 참석합니다. 지금 이 자리는요, 사업하겠다고 오신 분들입니다. 사업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.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. 다만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은 저희가 돕습니다.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 이제 돈 엄청 버실 겁니다. 나중에는 돈 세는 기계 집에 놓고 보실 거예요. 진짜요. 트리 치킨 왕국을. 제가 오늘 갑자기 종교 교주가 된 것 같은데요. 그건 아니고요. 제가 오늘 너무 기쁜 날입니다. 저희 본사 임직원분들, 조민호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이 오셨고요. 또 오늘 정말 오늘 꽉 찼습니다. 첫 시간부터 제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? 네트워크 마케팅 자세입니다. 내가 어떠한 자세로 이곳에 오셨는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오늘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잘 들으셨고요. 내일 첫 시간 9시부터 시작합니다. 12시까지 남는 분만 성공하세요. 오늘 가시는 분은 절대 성공 못합니다. 성공하려고 하다가 그러면 안 돼요. 절대 아닙니다. 내일까지 1박 2일을 온전히 시간을 지킨 분만이 성공할 수 있고요. 이 1박 2일 세미나를 빠지지 마시고 1년만 참석해보세요. 최소 플래티넘 가십니다.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저한테 오세요. 제가 1,000만 원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. 저희가 더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드리고요. 내일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